이런 거야. 어, 형 멋있어요. 뭐. 혹시 여러분들 피카츄세요? 어? 왜? 제 마음이 찌릿했거든요. 야, 진짜. 김려욱 경마장 출입 금지래. 왜요? 말이 안 나오니까. 아, 대박. 우와, 대박. 아, 그런 거구나. 대박. 뭐지? 어. 오, 아, 이런 거 재밌다. 그 엘프 여러분들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엘프 여러분들도. 잘한다. 네. 아재 개그인데 이거, 그지? 약간 아재 개그. 오. 우리가 아재니까. 자, 그러면 여욱 형 이번에 남친 짤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자, 이 자, 이 시간 동안 남친 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 뭐 노래를 해주셔도 되고 뭔가가. 사진처럼 이렇게 해준대. 그렇지, 여기 잘한다. 역시 우리 형님들은 아, 저런 거 우리 그거. 아,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안 되고 지금 려욱이의 아지트 유튜브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신동댕거. 지금 려욱이 아지트가 지금 올라갔어요. 신동댕거. 6시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매일 알겠죠? 저녁 11시 신동댕거. 아, 매일에? 매일 저녁 11시에 하나씩 올라. 아, 짱이다. 어, 진짜?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동해 선배님께서 그 이제 동생일 때, 형일 때, 그다음에 친구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애교를 아, 애교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애교가 요즘 굉장히 많으시다고. 아, 동해가 예. 많아. 너 왜 없는 거 싶어? 아니 진짜로. 아, 종혁 형님께서 애교가 없어. 동생 동해. 애정 표현. 아, 애교가 아니고 애정 표현이네. 제가 선배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거 하려니까 떨려가지고. 아, 예. 너네 그거 한번 불러줘. 너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아 왜? 우리 그 너의 이름은 노래 가사가 팬송. 주접글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단 하루만이라도 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 너의 입술에 닿기 위해 너의 손 안에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트가. 야. 진짜 잘하신다 선배님들. 선배님, 그 동희 선배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애정 표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애정 표현. 애정 표현. 네, 멤버들에게. 자, 은혁이 형에게 먼저. 너 애정 표현 어떻게 하니? 동아? 아니,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이걸? 그러면. 근데 이제 평소대로 그러면. 예. 뭐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데? 어? 아, 형아일 때, 동생일 때, 그리고 뭐 친구일 때. 여기 다 있잖아. 나 동생, 형, 친구. 어, 그러네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너네? 보여줘 봐. 친구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 우리? 넌 연락도 안 하냐? 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애정 표현이야. 맞아, 맞아. 이런 게 애정 표현이야. 자, 동생 만났을 때. 동생, 려욱이 만났을 때는 려욱이 왔어? 오. 어, 갭 차이가 크다, 진짜. 그리고 그, 나랑. 근데 나랑 형 만났을 때. 예. 형, 밥이나 먹자. 예, 안녕하세요. 어, 진짜 느낌이 다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또 형들은 또 어떻게 또 윙크를 하시는지 또 하트를 이렇게 날리시는지 날리다기보다 하트를 하시는지 아, 이게 대본이 지금 있구나. 네. 자, 그럼 여옥 형부터 오케이. 개성 있는 하트와 윙크 보여주세요. 아, 개성 있는 하트. 네. 개성 있는 하트. 요즘에 하트 어때? 윙크요? 윙크? 야. 자, 동해 형님. 진짜 어렵다. 하트 떨어진다 받아라. 어, 여기. 최초. 최초. 오! 오, 장난 아니다. 근데 윙크 형님. 아니, 그만해. 윙크 하나. 윙크 하나. 형님, 윙크 하나요. 이 자. 정도 있으면 됐어. 자, 이제 동희 형님의 윙크 들어갑니다. 마지막. 아. 야. 아, 은혁이 형님. 아. 하트. 깨물 하트. 자, 하나. 깨물면서 이렇게. 네. 자, 은혁이 형 하트 갑니다. 아, 형이 깨물어줘. 아, 그거 내가 깨물어야 돼. 아, 너가 깨물어. 자. 나 진짜 깨물어도 돼? 하나, 둘. 와, 윙크 부탁드려요. 윙크, 형님. 윙크, 우리. 유후! 야, 자, 동희 형님, 이리 오세요. 자, 우리 형님의 하트 갑니다. 와, 형. 오, 신기하다. 형 마술 같아. 야, 큰 하트를. 재주꾼이야. 마지막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어? 제 오른손에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윙크가 있죠. 야, 아 역시.